빨리 마셔주세요. 없어요. 아, 제대로 마세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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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리오쩔을 하게 된 스트리머 바나나, 저희 동생. 저는 이제 교토리인데 오늘은 이제 포차 주인장으로 나왔습니다. 미친 사업가. 우리 여기 메인 포장 마차 이렇게 있고,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기서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사구 간택기고요. 이제 뭐 빠르게 튀길 수 있도록 준비해줬고, 밥솥이랑 그리고 이제 1000W짜리 이제 전자레인지, 그리고 뒤로 돌면은 이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쫙 해놨고. 이게 또 오늘 조리해주신 셰프님. 아, 막 용과 나왔던 분.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 와, 이분은 사실상 이 디저트류를 봐야 되는데, 이분은 아, 이 이거 힘들어. 놀랍게도 이제 말차 롤케이크와 과일 샐러드 이제 디저트 부분으로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재료가 단지 디저트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여쭤봤는데 그걸 드셔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손질을 다 해왔어요. 궁금해. 이거는 이제 고거 껍질인데, 고거 가마, 우와! 고거 입이고요. 해서 이게 혓바닥이고, 여기 옆에 이제 가마살 붙어있는 거죠. 아,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맑은탕용으로 막탕, 오케이. 손질을 해왔고, 여기 있는 건 전부 튀김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뭐요? 튀김. 이제 여기에는 몸통 살도 있고, 입. 이게 이빨이래요. 와, 무슨 건가요? 보고 이빨에 물린 거 돈 물리는 건가요, 이제? 아니요, 이제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 전반에 독이 있는 거지, 물린다고 막 죽진 않아요. 아, 물리면 그냥 아픈 거? 네, 근데 물리면 손가락 떨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이빨이 커. 보고 이빨에 물리면 복이 온다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양념에 재워놔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오, 오, 보인다, 다행이다. 참고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천안에서 보고 정식 같은 거 먹으려고 하면 1인당 한 7, 8만원 기본으로 들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되면 아마 밀복이란 걸 많이 쓸 건데, 밀복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참복이라고. 일본에서는 토라후구라고 불리는데. 뭐라고요? 토라후구. 토라 할 때? 예, 맞습니다. 그 토라 맞아요. 어? 진짜요? 네. 봐봐, 이 정도라니까. 이 정도. 그럼 후지토라 그 눈 먼 거 보고에 찔려서 그런 거야? 괜히 해군이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시미용으로. 이건 생이고요. 되게 신기해, 형. 이게 신기해. 생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후토마키를 준비해왔고. 아, 후토마키. 너 후토마키가 뭔지 아냐, 인마? 와, 땀마. 처음으로 나갈 음식은 이제 그거 껍질 무침. 어, 맛있겠다. 정말 오징어 같이 생긴 조개 같기도 하고 약간. 껍질도 가라아게로 할 거고요. 이제 살 부분도 다 가라아게식으로 할 거예요. 교토리 사장님은 보고 요리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민폐예요 지금. 이거는 물을 곱게 간 거고요. 거기에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서 색을 내줄 거예요. 좀 더 가까이에서 찍어드려요. 얼마 가까이? 저 말고요. 아기 뭐 유튜브 올라가시면 원하시면 모자이크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 저 모자이크 안 해도 돼요. 오, 여자친구 구합니다. 여자친구 오면은 이런 거 해주십니까? 아, 여자친구라면 뭐든 해. 오, 사장님 뭘 하실 수 있죠? 아, 저는 아무것도 못 하실 수 있죠. 튀겨진다. 와, 굿밍. 진짜라. 오, 향이 약간 장어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료들을 다 넣어주고. 아, 이걸 이제 이렇게 섞는 거구나. 어, 진짜. 진짜 별로다.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아, 예. 이제 우와. 펀즈를 넣고. 와우, 씨. 끼가 웃으면 깨르르 깨르르. 상쾌하시죠? 아, 이제 먼저 시식 해보시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소주 한잔 해야겠는데, 이거? 우와, 이거 있다. 야. 튀긴 느낌이 아니고 쫀득한 전인데, 그 식감을 껍질이 더 쫀득하게 감싸줘. 이게 내가 싫어하는 그 콜라겐 질감이 아니고 음식의 질감도 살려줘. 질기장. 사업을 하신다면 오실 생각 있으신지? 아, 전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아,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투자할 생각이시죠? 어, 그거 일단은 아까 말도 가라아게죠? 예, 보고 가라아게 갈. 볶아. 와,
와, 쉣! 와, 쉣! 쉣! 저는 마저 튀기고 올 테니까 시식평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울 것 같은데? 생선 질감이 아니야. 돼지고기, 엄청 부드러운 돼지고기야.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바삭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 살짝만 내려줘라. 뼈구멍. 자, 보고 키스. 보고 키스 가겠습니다. 어, 진짜 개 더럽다. 뼈를 이빨 씹으신 거. 보고와의 키스는 어떤 기분이죠? 달다, 뱉고 싶지 않다. 보고 정서를 이용해서 구이를 할 건데 겉에만 살짝 익히고 위에 카레 소스를 발라서. 카레 소스요? 카레 소스. 이제 이것도 간장 베이스죠.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마음에 듭니다. 아, 네. 마음에 들었다. 이거 이렇게도 찍던데요, 이렇게. 존나 맛있어. 순두부처럼 이게. 기다려, 그냥 너 기다려. 대박, 개찐해. 순두부처럼. 와. 와, 녹아서 사라져. 아니, 와, 이게 남자의 고기는 맛있구나.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알아서. 난 이거 먹는다. 그 훈련병아. 정현 선배님. 정영 선배님 것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혼자 맥주 따라 오시고 계시던데. 지금 하네. 어, 이건 뭐죠? 이거는 어. 이제 포토마키용 새우를 튀기려고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포토마키용 와요. 와, 색깔. 와. 약간 그 투명하다니까 색깔이? 아니 지금 보여. 어, 그래. 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지금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오이 준비할 건데요. 이제 이걸 돌려깎기 할 겁니다.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정의가 됐어. 오. 그리고 후토마키에 들어갈 생선이 중요하겠죠? 참치를 가져왔어. 참치요? 와. 스팸 아니야? 잘게 썰어줄 겁니다. 아, 힘줄. 이건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하. 와. 오. 오. 와, 드디어 감태가 나오네요. 일본 깻잎 시소입니다. 어, 어, 이거 개 신기하더라. 지금 참치를 이렇게 아껴놓을 수 없는다니. 와우, 개아삭하겠다. 와, 1년 넘게 안 사다가 오랜만에 사. 아, 그래도. 와우, 와우, 야. 아, 진짜 여섯 분 연출고? 위에서? 아니지, 아니지. 이쯤은 땡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원래 김으로 하면은 이렇게 랩핑을 안 해도 되는데. 드디어. 우와. 우와! 잠시만. 선생님 말을 해주세요. 보는 사람들이 궁금하다고요. 이번에 빡친 조수도 말. 뭐라 말씀만 하세요. 여기 말이 없으세요. 아, 말을 하세요. 일단 감태도 감태인데 이 일본식 깻잎이
향이 완전 좋네요 이게. 그렇죠. 야 호두막기 진짜 배달되면 거긴 축복받은 곳이야. 천안은 이제 축복받은 곳이 있는 거야 얘들아. 호두막기랑 간단한 일본식 우동이나 이런 거 같이 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첫 직장이 우동집입니다. 호두막기랑 우동이 같이 나온다고요 그럼 배달로? 와 이거 개쩌는데 천안 사람들? 빨리 마셔주세요. 없어요. 아 제대로 마세요. 무조건 치고. 개 생겼어. 드디어 이제 그 맑은탕 나오는 겁니까? 예. 이게 원래는 보통 이게 그 고기 소고기 전골? 예, 소고기. 약간 좀 더 빨간 느낌으로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이걸 끓이면서 사시미를 끓여. 와, 사시미다. 오, 뭐야? 뭐야?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아니 이게 실루엣으로 보면 그냥 접시야. 와 이거 인스타 감성충들 저 미치겠다 얘들. 인스타 벌레님 미친 비주얼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포토존에서 찍어야겠네요. 제가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술 많이 취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건 이게 총 아닐까요? 아니죠. 전봇대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죄송한데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아. 제가 아까 이거 아 글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내가 보기에 비주얼적으로는 저게 메인이야. 사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 예. 아저씨 네. 좀만 더 옆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품명 공작이 되어버린 보고입니다. 와 개쩐다. 와 이건 나비인가요? 예 나비입니다. 와 씨. 와 이거 썸네일인데 이거는? 잠깐만 제가 썸네일 하나 뽑아드려요? 아 예예 좋죠 아 기다려보세요 그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신난 포차 사장님 아 진짜 이렇게 별로다 완벽하네요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앞에 취객 연기 좀 해봐라 형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승진도 멀었고 우동 나으려고 하는 것도 멀었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뭘 따라와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세요? 달 달? 오 아저씨 뭐 하신 거예요? 아저씨 와 근데 이거 미쳤다 슬슬 지금 앉아서 먹읍시다 이거 이제 아 왠디는 진짜 아니 딱 떠올렸을 때 와 이거 맞네 이거 죽국물이다 아, 나 계란 딱 계란이 어 맞아 이 약간 여성분들 픽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집에서 만들어 온 레몬 젤리 같은 건데 레젤 네, 이걸 소스처럼 만들어서 우와 맞다 아 이제야 그때 봤던 그 비주얼이 나오네요 거기요 약간 삼삼하긴 한데 깊다 역시 본죽에서 이거 팔아야 돼.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까 스키데, 스키 스키데.